그러니까 이게 논의의 출발점이 저는 이 재정 준칙이라든지 재정 건전성의 논란이, 그러니까 문제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위기 대응 능력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은데 지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 정부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논리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해가 안 있잖아.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중요하죠. 모든 경제 정책이 유연해야 되지만 사실은 다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재정 준칙을 준수하고 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나을 때 해야 됩니다라고 하자면 그렇죠. 이해가 되잖아. 예, 맞아.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써서 돈을 이제 쓰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근데 제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지금은 위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써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위기가 왔잖아요. 전 위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근데 위기가 왔는데도 돈을 안 쓰면 그럼 언제 씁니까? 정부는? 돈 언제 쓸 거예요? 그거 저금해 놓을 거야? 정부는 필연적이지만 사실은 부채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피한. 그리고 왜 저는 정부가 그런 속성을 갖냐면 신용도가 가장 높고 어떤 주체보다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싸고. 그렇죠. 그리고 정부는 사실은 세입보다도 지출을, 세입은 고정돼 있고 지출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출로 유연하게 한다면 사실 부채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부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지금 위기라고 판단하면 돈을 써야 될거 그러니까 위기냐 위기가 아니냐 이걸 논하면 제가 이 말씀은 드릴까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definition. 그 정의, 저스티스 말고요. 데피니션에 좀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위기. 그 위기 국면 맞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 위기 구간이냐라고 하면 그 위기 구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정리를 잠깐 한다면, 근래 들어서 IMF 외환 위기, 역성장했죠. 마이너스 5.1%. 전쟁 수준입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쵸. 그러니까 근래 들어 이세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23년, 24년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데피니션 상에서는. 근데 여러 위기는 가지 아니고. 경제 위기는 위기는 아니고 침체다. 침체라고 하는 거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다르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 그러니까 뭐 우리 경제 주체가 상황 인식으로는 말씀하시는 위기 상황 맞죠. 그런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위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 위기의 정의를 저는 명확히 맞아요. 가져가고 그건 싶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고. 저도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데피니션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수치보다도 소비가 줄고 서민 경제가 어려우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내수가 어려우면. 그런데 지금 그 내수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팬데믹하고는 다르게 구조적으로 지금 위기 구간에 돌입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응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고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적자 재정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조금 이게 맞는 건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의견을 드리면 반쪽 위기다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그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4, 5분위 고소득층은 위기가 아니죠. 소득이 더 늘었는데, 그렇네요, 그렇네요. 물가 상승률보다도 늘었는데, 그렇네요. 근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위기인 게 맞습니다. 그쵸. 너무나 큰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위기다라고 인식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를 들어 반은 위기라고 인식하고 반은 위기가 아니라고 인식하면 위기가 아닌 거지만, 반 정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나 중하위 소득계층, 이들의 경우 1, 2, 3분위 소득계층들은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안 느는데 물가는 높고 그렇죠.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내가 그렇죠. 갖고 있는 건 지금 없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거죠, 터널이. 위기 맞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질문 주신다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정부 정책을 얘기하다니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네. 저는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유연했으면 좋겠다. 너무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네. 사실 이념 경제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네. 시장 경제만 있을 뿐이고. 근데 시장은 계속 변화하거든요. 네, 네. 그 변화에 과연 정책이 잘 대응할 수 있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이 좀 부럽죠. 왜냐하면 그런 대응 능력이 되게 뛰어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resilience. 그러니까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갖춰야 돼요. 맞아요. 우리 경제도. 맞아요. 그게 resilience를 조금 비슷하게 설명한다면 유연함이거든요. 그렇죠. 유연함. 그렇죠. 유연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예, 그렇죠. 그게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아, 그러세요? resilience가. 아. 저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교수님, 제가 어제 책 읽으면서 엄청나게 좋은 문구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설명해 주세요. 경험이란 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 얻는 것이다. 허,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resilience예요. 네.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내가 실패하거나 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 실패해 네. 그래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좋습니다. 이런 사회를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네. 어제 대한민국 축구가 이겼지 않습니까? 네, 네. 8강 올라갔는데 예. 근데 누가 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 분이 그 선수가 그동안 너무 못했어. 아,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분이 어제 후반전에 극장골을 넣었어요. 맞아요, 동점골을. 맞아요, 근데 예. 그 분이 회복 탄력성이 없고 그런 빈환과 힘듦에서 좌절하고 나는 이제 안 나갈래요 했다면 그리고 그 팀의 분위기가 못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못한 사람을 빼고 네. 후보로 뺐다면 그러면 그 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그 팀이 레질리언스가 있었던 거지. 네. 회복 탄력성의 기회를 주고 좋은 말씀. 그리고 개인도 나는 회복할 수 있어. 네. 탄력적이야. 그러니까 골을 넣었다고 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구나. 바로 이거예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제 2020년 경제전망서에 리질리언스 사례를 담아놨습니다. 오. 여러분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시고요. 아, 그거 책 모으시는 분들 계시죠? 모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모으세요. 오, 차라리 모아. 2050년까지 모으셔야 되고 그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네. 제가 저도 좋은 문구 하나 드릴게요. 좀 네. 조금 비슷한데요. 주세요. 좋은 문구는 넘어지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넘어졌는데 일어서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배경에는 뭐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고 환경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하에 넘어질 수 있으니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닌데 넘어졌는데 일어서지 않는 것은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참 넘어질 걸림돌들이 참 많이 있는 경제 같아요. 넘어질 수 있고 또 일정 부분 또 넘어뜨릴 필요도 있는 건데 그때 어떻게 일어설지를 리질리언스 할지를 맞습니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게 너무 좋은 말씀. 그렇죠? 네. 이렇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 네. 배경, 네. 사회적 도움, 그리고 개인의 의지 네. 이런 것들이 다 하는 사회가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저희 또 질문지 이만큼 해놓고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전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듣고 싶으신데 부동산 PF 지금 질문지가 지금 10개가 남아있는데 지금 하나도 못했어요. 다음에. 다음에? 아니, 5시간 해요. 5시간. 다음에 또. 5시간. 아, 정작 이제 피날레를 부동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에이. 부동산 얘기는 정작 못 들어가고 정책 얘기하다 부동산 정책 얘기하다 부동산 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말씀 구상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못 했고 다시 하는 걸로. 다음에 또 기대해 주시고 네. 부동산 얘기는 아마 이광수 대표님께서 그 마라톤 세미나 때 아 그렇죠 2월 24일 날 너무 좋습니다. 그때 마구마구 해주실 거죠. 에이, 그때 뭐 엄청나죠. 네, 저도 그때 경제, 예, 경제랑 매크로하고 많이 말씀하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김광수 교수님 그 실제로 강의 오면 진짜 재밌어요. 꼭 오셔서 제가 홍보 아니고 진짜 예, 네, 홍보 아니고 예. 이건 보도입니다. 보도. 아 예. 홍보 아니고 보도. 홍보 아니고 보도. 이광수 대표님 강의도 여러분. 기대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기대보단 좋으세요. 농담입니다.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토론 과정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아, 저희끼리. 우리 일기에서 오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뭐,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토론하는 네. 오프라인에서. 너무 좋죠. 네.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네?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네. 저희 점심 끝났나요? 점심 드시러 가시죠. 벌써 끝났나요? 네. 아, 끝나야죠. 옷 너무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교수님 앉았을 때는 네. 단추 푸는 거라니까. 저는 그게 버릇이 안 돼가지고 유연해야 돼요. 아, 우리 대표님이 알려주셨어요. 서 있을 때 단추를 닫고 네. 앉았을 때 여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네. 저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이제 영국 네. 옷을 주셨으니까 예. 영국의 그 네. 트레디셔널 예. 오픈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예. 예. 주인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예. 언제든지 네. 예. 광수내 복덕방 이 코너가 따로 저희 채널에 있는 거니까 네. 언제든지 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